다른 나라보다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킬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은 마치 우리가 지름길을 가고 있다는 안도감을 주었었습니다. 그러나 8월 중순에 재확산되면서 대부분의 우리는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증을 넘어서 코로나 레드라는 화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코로나 때문에 졸업식이나 입학식을 못한 사람도 있고 캠퍼스의 낭만을 기대했는데 아직까지 같은 과 친구조차 만나지 못한 친구들도 있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경기가 얼어붙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도 있고 결혼식이나 장례식조차 마음 편하게 못한 사람들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직접적으로 재산상이나 건강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 하나를 썼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지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 시는 아이돌 그룹 G.O.D의 길이라는 노래의 일부입니다. 정말 철학적인 가사입니다. 당시에 많은 청년들이 이 가사에 공감했는데 지금도 공감이 갑니다. 학교, 직장, 결혼 등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청년들의 마음을 잘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은 청년의 때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뭐가 되면 우리의 여정이 끝날 것 같지만 그 이후에 또 다른 여정이 시작됩니다. 대학만 합격하면, 군대만 갔다 오면, 직장만 갖게 되면, 결혼만 하면, 아이만 낳으면, 집만 사면,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되면, 4만 불이 되면, 교인이 5천 명이 넘으면, 1천 명이 넘으면, 한국 교회가 1천만 명이 넘으면, 이런 접근은 도착지 지향적 사고이고 결과 지향적 사고입니다. 우리는 이런 곳에 무사히 도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신명기는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라바 광야에서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선포했을 때 그때가 광야 1세대들이 청중이었다면 지금 아라바 광야에서 모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면 광야 2세대입니다. 게다가 이제 40년 동안 고대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기에 그들 안에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가득한 것을 모세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설교하고자 율법을 들고 그들 앞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향해 길을 나선 사람들은 빠르면 2주, 늦으면 몇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무려 40년 동안 헤매다녔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는 고통의 땅이었습니다. 광야 1세대에게 광야의 여정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가나안 정탐꾼 파송 후에 빚어진 백성들의 불순종과 반역은 마지막 20세 이상이 된 자가 죽을 때까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해야 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광야 1세대 때문에 광야 2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광야가 자기의 삶의 터전이 되었고 그렇게 삶의 전부를 지금까지 보내왔던 것입니다. 코로나로 불편한 생활이 6개월만 되어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그마치 40년입니다. 당연히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왔겠지요.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가나안이 목적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종으로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변화시키길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고통스러운 길이었지만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함께하셨고 신명기 1장 31절에서처럼 아버지가 자녀를 안고 가듯이 그렇게 돌보아 주셨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그들 위해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모든 해로운 짐승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위해 이방 족속들과 싸워서 이기게 했던 그러한 곳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가나안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최종 목적지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최종 목적지라면, 최종 목적이 된다면 감히 말씀드리건대 광야 세대야말로 가장 축복받은 세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힘들었지만 그 속에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만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가 아닙니까? 역사 속에서 이들처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여정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경험이 유대교의 뿌리가 되었고 그렇게 해서 기독교의 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앞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이집트 왕자였지만 파라오가 될 수 없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동족을 도와주려다가 이집트 사람을 살해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이 광야는 모세의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라 모세가 방황하는 장소였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인생길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왕자에서 도망자 신세로 광야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곳에서 결혼을 했지만 성경은 그가 나그네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냈다고 말씀합니다. 원망과 한탄과 후회 속에 양치기로 40년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 떨기나무, 영어 성경에 보면 가시덤불, 부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가시덤불에서 타오르는 불 가운데서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막에서 가시덤불은 가장 흔한 식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특별한 장소를 택한 것이 아니라 가장 흔한 가시덤불을 택했습니다. 그 가시덤불에 임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만큼 모세는 겸손해지고 낮아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에 광야는 모세가 길을 잃고 헤매는 장소였지만 이제 광야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된 것입니다. 작년 10월에 제 아버님께서 2년여에 걸친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저는 목사이고 교수이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았지만 부끄럽게도 그때부터 저는 또 한 번의 인생의 광야를 걷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고생하신 아버지를 위해 여행 한번 제대로 보내드리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평생을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로 가족들을 힘들게 했던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저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원망이 제 마음 깊은 곳속에 또아리를 틀면서 저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 원망은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신대원을 다닐 때 저는 다른 친구들의 아버지가 목사다, 장로다 할 때 정말 부러웠습니다. 당시 저희 아버지는 이제 겨우 가까스로 교회 문턱을 넘은 나이롱 신자였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께서 집사가 되셨지만 돌아가실 때까지도 저는 아버지의 신앙을 의심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반년이 다 되어 갈 때쯤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적어놓으신 기도문을 우연히 발견하고 읽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도문들 중에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저는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세상에 주님을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끝없는 긍휼이 미치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음을 분명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넓히셔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더욱 닮아가게 하소서. 가시덤불 같은 이 평범한 기도문 속에 타오르고 계신 하나님을 저는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병상에 누워 계신 제 아버님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고통과 저의 고통과 저의 무기력함만 보았지만 아버지는 그 암이라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분 앞에서 더 큰 위안을 받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의 기도문을 읽을 때 그 평범한 기도문 속에 하나님은 불꽃으로 타오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길을 잃으셨습니까? 코로나가 여러분에게 광야처럼 느껴지십니까? 이것은 부정할 수 없이 우리의 믿음 없는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모든 순간, 그 모든 자리입니다. 하지만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그 광야를 우리가 하나님 사이의 깊은 궤적으로 나아가는 자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광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양무리를 맡기십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통해서 40년 이스라엘 광야 여정을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빚어진 광야의 여정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으로 만드는 광야 학교로 만드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기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길이 없다고, 길을 잃어버렸다고 당황했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 길을 여셨습니다. 광야에서 길이 없는 곳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는 앞장서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 때 그곳에 참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보다 먼저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살려고 할 때 그들은 더 철저하게 무너지고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는 것처럼 이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나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아버지가 아이를 안고 길을 걸어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묘사하는 곳이 많지 않은데 오늘 본문과 신명기 32장 6절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과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길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광야의 더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버지와 같은 세심한 배려와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전순영 시인의 아버지의 길이란 시가 있습니다. 펄펄 끓는 열병을 앓고 있던 나 아버지의 등에 엎였을 때 그 등은 크나큰 산이었네, 포근한 불밭이었네. 철이 들어 다시 보니 아버지의 등에는 검붉은 두 줄기 길이 나 있었네. 내 먹이를 쥐어 나르시느라 날마다 오르내리시던 깔딱고개, 닳고 달아 패이고 또 패인 그 길. 지게꾼으로 자신을 위해 사셨던 아버지의 사랑 뒤에 있었던 그 몸에 베어있는 그 지게 자음만큼 그 아버지의 고통과 그 아픔을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되고 보니 이 시인의 마음을 더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이 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고통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광야 1세대를 광야에 그대로 두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을 때, 특히나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고 그냥 느보산에 머무르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모르고 죽어갈 때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로 어땠을까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켜켜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당신이 친히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로 가는 삶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원하면 예수님께서 내신 길 위를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질문이야말로 우리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민족과 함께 광야를 지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라 잃은 시간을 보냈고요, 일제 식민지 시대를 보냈고요, 또 6.25 동란을 겪으면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만 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성장만을 바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같이 했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순간부터 철저히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고
자기들만을 바라보며 사는 그러한 이기적인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로부터 교회는 쇠락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특히 올해 말과 내년에 한국 사회는 엄청난 고통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광야 시간에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지, 부족한지, 능력이 없는 자인지, 연약한 자인지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질문과 기도를 하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광야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코로나19는 더더욱 두렵고 무섭고 삭막한 광야이며 고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는 시간과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 안아서 인도하셨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지금의 상황에서도, 그리고 앞으로의 여정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이 많은 사람의 인생의 광야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오나 주님, 진정한 우리 삶의 광야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순간임을, 그 자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광야에서 모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고 만나러 먹이시고 정말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서 인도하는 것처럼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저희가 지금 이 시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